진행된 토론을 많은 약속과 달리 진행이 되거나 해서 의사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의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 조항에 보면 동의는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동의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마치 제의에 의해서도 종결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108조 규정에는 제의에서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께서는 전현희 의원 등의 찬성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 이미 토론에 참석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서영교 의원도 계시고 이건태 의원, 박은정 의원이 계셨습니다. 즉 이런 이분들은 동의를 할수 있는 분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그 결정은 동의할 수 없는 자들이 동의를 해서 이 대체 토론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 또한 부적합한 동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장께서 한번 늘 법대로를 말씀하시니 그 필요하시다면 뭐 간사 간 협의나 법률적 절차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저 지금 인사 말씀 시간을 드렸는데 인사 말씀과는 좀 달리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8조를 국회법 살펴보시면은요, 교섭단체별로 한명 이상 토론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토론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토론할 때도 무한정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항상 거수로 토론 종결 표결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맨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법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은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 기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는 청원이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 소회로 보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전체 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원 소위로 보내기 전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한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사 권한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엉뚱한 트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요. 국회법 49조에는 간사 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되어 있고요. 간사 간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를 열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은 비교적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 52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회의는 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발언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했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승호 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우선 그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그 발언하신 유상범 간사님께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는 자리인데 갑자기 토론 형식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국회법 102조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점은 한번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사선임이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정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 세 번 법사위 전체 전체 회의를 하는 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십니다. 아마 21대나 그 전에 관례 관행에 비추어서 의례히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22대 국회는 정시에 출발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하지 아니한 여당을 빼놓고 야당 간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네 번째부터 출석한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안건으로도 많이 상정을 했는데 그것을 한두 번 간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퇴장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 종교를 할 때 물론 토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토론하지 않는 저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 표결에 참여를 해서 다 그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에 따라서 토론 종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108조는요. 각자 살펴보시고요. 토론에 참여하지는 제가 요청을 했고 동의한 사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건 그대로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급적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좀 합시다. 위원장 재량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소위원회 정수 위원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전 국민의힘 간사님이 선임된 관계로 소위원회 위원 정수 등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오늘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